자, 오늘은 초과 1999에서 협찬받은 불고기 전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전골 냄비에 제품 끓여서 원하시는 채소 넣어서 드시면 되겠네요. 통마늘 몇 개만. 참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초과 1999에서 협찬받은 소불고기 전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매운 김치입니다. 청양고추 넣어서 잔뜩 넣어서 뭐 맛있게 화끈하게 먹어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초가 1999 저번에 갈비탕, 왕갈비탕 한번 먹어봤었는데, 호불호가 없는 맛이었는데, 요 불고기 전골은 역시 호불호가 없는, 그냥 우리가 아는 딱그 맛인 것 같네요. 달달하고 짭짤한, 예, 딱 맛있게, 예, 호불호가 안 갈릴 것 같은, 예, 그런 맛입니다. 저는 씨앗이 맵기 때문에 매콤하게 씨앗 넣고 양념 잔뜩 발린 아주 매운 김치.
오늘 초가 1999에서 협찬받은 불고기 전골.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청양고추 넣고 얼큰하게 먹으니까 정말 괜찮네요. 남은 국물은 양념은 버리기 아까울 정도로 호불호가 없이 달달하게 맛있는 맛 같습니다. 단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물 약간 타서 드시면 되겠네요. 오늘 매운 김치랑 흰쌀밥, 불고기 전골에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